자, 안녕하세요. 제아랍입니다. 싱크 맞추고 해야지. 그래도 맞춰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. 그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? 다시 할까요? 아, 뭐 너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아랍입니다. 그 너무 갑자기 시작을 하신다. 아니,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. 뭐 빨리 한. 자, 오늘은 저희가 세차용품 리뷰를 또 한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. 네, 오늘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죠. 유튜브계의 디테일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. 그렇지, 좀 대부죠. 1세대 오토그루밍이 만든 오토그루밍의 케미컬을 들고 나왔습니다. 아. 디테일링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토그루밍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세대 그 영상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유튜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수백 가지 제품 리뷰를 해보고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리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품 자체가 좀 궁금하긴 했으니까. 자, 프리워시부터 시작을 해보고 저는 철분 제거제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10:1로 물 1500에 약분 150ml 타놨고 시석을 미리 해놓은 거고 저는 프리워시를 바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때 봐 이거. 아우, 심각해. 그래핀 촬영한 지 딱 40일에서 50일 사이가 됐는데 이게 그 아담스 대 자이몰 코팅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래핀이 물때가 안 남는다? 아닙니다. 보세요. 엄청 심하게 나왔습니다. 진짜 심각해 지금. 프리워시가 일단은 뭐 중성 제품이긴 한데 세정력이 엄청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하고 또 이거 왁스 세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왁스가 올라가져 있었다면은 왁스 층은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오염물들만 제거가 된다고 해요. 거품량이 굉장히 잘 나와요. 거품량은 좋습니다. 이 오토그루밍이 그 실내 세정제 말고는 샥을 거의 다 통일을 했다고 하는데 향이 좀 오렌지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야. 김 대표님이 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. 무슨 어려운 향이에요.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 복숭아 맛 향이야. 복숭아 향? 진짜 복숭아 맛 향. 불량식품이어야 돼. 그 얘기 되니까 복숭아 향인 것 같긴 하나. 김 대표님이 뭐가 엄청 무슨 향이라고 아까 막 전화가 왔었거든. 뭐 이거 무슨 향이에요. 엄청 고급진 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학교 앞 불량식품 복숭아 맛 향. 복숭아? 아, 자두맛 사탕 느낌도 그래. 그래, 좀 그런 느낌도 있네요. 이게 확실히 거부감 있는 건 아니고 달짝지근합니다. 아까부터 계속 희석을 하는 내내 벌레가 꼬이더라고요. 이것 때문에 꼬이는 거였구나. 아주 그냥. 아니, 그건 아니, 너 때문에.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 오토그루밍 제품들을 미리 좀 사용을 해봤어요. 출시가 올해 7월에 됐지? 그래서 좀 됐지, 출시는지는. 한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굳어요. 조금 굳는 게 빠릅니다. 조금. 아, 여기 이쪽 부분들은 조금 약품이 덜 묻긴 했었는데 여기는 좀 빨리 묻었네. 이렇게 직사광선을 받은 부분은 좀 굉장히 말라버렸다. 이거 좀 빨리 해야겠다. 빨리 해야 돼.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토그루밍 제품 써봤을 때 세정력 정말 좋습니다. 향이 좋아요. 거부감 없고 제 생각에는 오렌지 크러쉬보다 훨씬 향은 이게 더 낫습니다. 호감형입니다. 가격이 7,000원이에요. 오렌지 크러쉬보다는 5,000원 2,000원이 더 비싼 가격이잖아. 그치. 그런데도 프리워시 치고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이 조금 마음에 드는 거는 폼렌스에 넣어서 사용했을 때 진짜 무슨 카샴푸 뿌린 느낌이 훨씬 나면서 향이 굉장히 좋다는 거. 이 베이에 울립니다, 향이. 냄새가 더 증폭된다고 할까나? 확실히 폼렌스로 써야지 오토그루밍 프리워시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요. 이 세차 베이가 햇빛을 좀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프리워시제에 비하면 조금은 빨리 굳는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있는 것 같아요. 향은 참 좋은데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란 말이야. 자, 오토그루밍 회폐형이 오토그루밍 라인업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뽑는다는 이 아이언리무버인데 이게 왜 1위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. 진짜 좋습니다. 이거는 바로 이거는 컷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13,000원대예요 아이언리무버 제품들이 보통 보면 만원에서 뭐 크게는 40,000원대까지 가격이 좀 다양하긴 한데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. 제 마음속 그래서 탑5 안에 들어갈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해줘요. 진짜
반응이랑 오래 잘 달라붙어 있고 세정력이 특히나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가장 저렴한 게 만 원 정도 꼴이라고 보면 되니까 13,000원이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가격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얘는 진짜 잘 뽑아왔다고 봐요, 저는. 와, 이제 무슨 뭐 잠깐 꺼줄까? 어. 와, 이제 포도주 흐른다. 야. 아, 진짜 이건 잘 만든 것 같아요. 인정. 진짜 이건. 자, 철분 제거제 인정. 짱이에요, 이거. 물 뿌릴게요. 아, 자, 프리워시를 끝내고 난 뒤에 이게. 왁스 세이프 기능이 있다는 게 확실히 보여요. 물방울들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. 본넷도 기능들이 좀 살아났고, 아, 안 헹궈졌네요. 잘 헹궜어야지. 이 사람아, 그 시간이 널널했는데, 와. 아니, 지금. 뭐 한 거야, 안 헹구고. 왜 뿌려놓은 거야, APC를. 아이. 그래도 브러쉬질을 안 한 부분은 그래도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, 그래도 이 정도 세정력이면 괜찮습니다. 저희는 촬영하다 보니까 필 작업을 하면 항상 평상시 세차하는 그 고압도 물 뿌리는 시간의 양보다 좀 느려요. 근데도 이 정도면은 진짜 수준급의 아이언 리무버의 성능을 보여줘요. 손 안 대고 약품으로만 이 정도면은 내가 잘 뿌려가지고 이 오토그룹의 카샤프를 사용을 할 건데 일단 가격은 13,000원이고 이 버킷에 사용할 때는 최대 1,000: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뚜껑에다가 두 번 넣고 고압수 쏘시면은 충분한 거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답니다. 아. 그리고 폼랜스용으로는 10:1, 그러니까 15:1? 최대, 조금 일반 폼랜스 전용 겸용 카샴푸보다는 좀 더 약품을 많이 소모하는 그 느낌은 있어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고압수를 시원하게, 얼큰하게 쌓으세요. 알겠습니다. 여기다 쌓아야죠. 그래. 사람한테 쓰면 안 되죠. 거품 확실히 엄청 잘 난다. 두 뚜껑만으로도 이 정도면은 이거 그러니까 고압수를 그렇게 오래 쏘지는 않았는데 바로 확 일어나네요. 이 카샴푸를 이 버킷으로만 혼자서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몇 개월은 충분하게 그치.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두 뚜껑 넣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뭐 딱 그냥 부어버리시지. 뭐? 세차의 맛. 그건 뭘 알아? 자, 이 카샴푸가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카샴푸들이나 혹은 폼랜스용 제품들은 과거에 그 폼랜스 그 뭐야 꾸덕하게 따다다다다닥 달라붙는 것처럼 좀 다르게 요즘은 딱 폼랜스를 분사하고 꾸덕하게 붙어 이렇게 잘 흘려 내려 보내주는 그런 카샴푸가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샴푸가 특히 그래요. 처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분사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덕하게 붓다가 흘려내려보내는 것도 좀 잘 흘려내려보내줘요. 지금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빨라. 그만큼 윤활력이 좀 있다는 내용이죠. 맞아. 10:1이면은 생각보다 약품이 다른 카샴푸들에 비해서는 약품량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인데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아까 APC 사용했을 때는 그 제품은 좀 확실히 빨리 마르긴 했었는데 이 카샴푸는 그 빨리 마르는 그 굳어버리는 현상이 좀 늦다고 자신있게 패평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윤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향이 진동은 하지는 않는다. 원래 좀 개인적으로는 카샴푸 향이 막 진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인 뭐 중요한 유일한 즐거움, 좋은 향 맡을 때잖아요. 딱 카샴푸 작업할 때가 그렇지. 유일하게 향 맡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라 너무 감성적인가? 하여간 나 근데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. 뭐 취향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. 아이고 미안합니다. 몰랐어요. 몰랐어요? 옆에 계신 줄 몰랐어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이게 나라가 바람이.
보이시죠? 그냥 그냥 너무 대놓고 난 윤활력이야 느낌인데? 오 진짜 무드라이드나 좀 그 요즘 미국 제품들 보면은 카샴푸 자체에도 찐득거림이 있어가지고 샴푸를 만진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은 아 미끌미끌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없어요. 그냥 자체적인 윤활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윤활력이 엄청 초점 맞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나 보다. 얘를 저번처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 정도는 아닌가 본데? 최근에 저희가 확실히 그 미국 제품이었던 메가서즈였나? 응, 그리스 제품이었지. 그리스. 응. 그 제품처럼 찐득함이 있어서 막 밑을 밀려내보낼 정도는 아니고 진짜 그냥 봤을 때 이물질들 잘 떨굴 만한 그냥 딱 윤활력. 아. 끈적함 말고 윤활력, 미끌거림 말고 윤활력. 딱 이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? 어차피 카샴푸는 100% 세정력에 초점이 맞춰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. 이미 코팅이 내 차에 잘 돼 있다고 하면은 이런 카샴푸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케미컬 밸런스라 그래야 되나? 그건 진짜 좀 잘 맞춘 것 같다. 향만 마이너스 느낌이고 향만 좀 아쉽긴 한데 아 진짜 향은 갖다 대야 좀 아 나나 이런 느낌이라 향 빼고는 좋은 향인 건 알겠어. 근데 좀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약간 좀 그런 생각? 향이 좀 퍼지는 게 이게 좀 아쉽단 말이지. 전체적인 밸런스는 정말 잘 맞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쪽 반대쪽 본넷먼드 시작을 했는데 햇빛을 받고 있는데도 확실히 좀 그게 있다. 안 굳는다. 카샴푸도 확실히 윤활력이 좋다 보니까 헹궈낼 때 특히 카샴푸가 오래 달라붙어 있거나 달라붙어가지고 뭐 그 카샴푸에 때를 남기고 있거나 아 그 고압수 쐈을 때 좀 남아있는 것들?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그냥 깔끔하게 잘 씻겨요. 확실히 그냥 세 번째 얘기하나? 윤활력 일단은 뭐 프리워시 가정 뭐야? 일단 뭐 프리워시 가정까지 저보다 거쳤는데 이 옥성이가 오늘은 탈취를 혼자 하고 싶다 해가지고 페인트 클렌저를 직접 혼자 좀 돌린다고 합니다. 어떻게 왜 혼자 하지? 같이 네가 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아. 코팅제가 좀 남아있잖아. 색을 올려야 되는데 그치 탈취를 해야 돼. 탈취를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네가 혼자 하고 싶다고 그러진 않아. 일단 탈취를 싹 하고 그러니까요 다시 이렇게 혼자 하고 싶다고 아니 같이 한다니까 같이? 저기요? 자 오토그루밍에 듀라블 코트 스프레이랑 올인원 코트라는 제품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.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이 좀 잔사가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미리미리 좀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.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. 얘 먼저 잔사가 심하다는 듀라블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. 이게 딱 한 판만 뿌려도 된다고 하던데. 딱 흩날리듯 이런 느낌으로. 아, 막 너무 많이 날리는데? 작업을 해볼게요. 여기 잡아주세요.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거예요. 보세요. 이렇게 딱 뿌렸을 때 케미컬이 미세 분모가 된 데가 있고 이렇게 덩어리처럼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 덩어리가 많을수록 이 자국이 좀 잘 생겨요. 퍼지면서 남는 거구나. 펴지면서 지금 이렇게 쭉 선을 쭉 긋고 가잖아요. 이렇게. 확실히 이 제품 잔사가 심하긴 하네요. 저기 위에도 남았다 해야지. 이거 흩날려서 뿌리는 것보다는 타월에 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타월에 한번 가면 지풍사를 해봐 한번.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펴발림이 좋지 못하는 것 같네. 쭉쭉 그 케미컬이 쭉쭉 펴발려지면서 잔사도 같이 없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좀 작업 속이 쉬운데 이건 그러질 못하네요. 이렇게 가다가 끊기는 느낌이 있어. 아 뚝뚝 끊기는 뚝뚝 느낌? 끊겨.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작업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. 확실히 버핑 타월로 하면 좀 다르네요. 느낌은. 버핑 타월 준비하기 좀 잘했네. 버핑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았어. 저는 올인원 코트를 사용해 볼 건데 이 올인원 코트는 저
동규가 사용했던 듀라블보다는 그 작업성이 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이 제품도 작업성이 쉬운지 잔사는 얼만큼 남을지 안 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좀 까다롭긴 하다 진짜 이거. 이 올인원 코트도 좀 미세하게 퍼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알갱이처럼 퍼지는 데도 조금 있기는 하네. 트리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. 꼭 그렇게 돼. 일단은 작업을 한번 해보면은, 야, 이게 훨씬 낫네. 야, 이거는 얘는 뭐 그 그냥 스티면 머핑이네. 어, 걸리는 느낌은 없다. 아예 없네. 거의 바르자마자이긴 한데 광은 이쪽이 확실히 좀 더 내가 원하는 광 나오네. 약간 웨틱하다. 좀 더 깊다. 야. 피막감이랑 색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 나고 여기는 확실히 그 유리막 관리제이기도 하잖아. 그치. 유리막 그러니까 코팅이 올라가 있으면 관리제로 사용하고. 딱 그 느낌 나. 딱 화사한 느낌이 나요. 뭐 확실히 슬립감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많이 나지. 뭐 없나? 뭐 던질만한 거 없나 또? 어, 확실히 좀. 확실히 슬립감이 이런 느낌입니다, 여러분. 아, 차이가 딱 보이죠? 네. 아, 올인원 코트 이게 그 작업성을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슬립감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올인원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 말 그대로 올인원이어서 크롬이나 유리 어디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. 특히나 뭐 유리 발수 돼 있는데 위에다가 뿌려주면 아마 발수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? 그리고 반대로 듀라블은 무조건 도장면에만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더라고요. 저는 이쪽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이번에는 솔직히 이건 오토그루밍 권장 방법이잖아요. 한 번, 그 본넷에 딱 두 번 정도 뿌리라고 하잖아. 근데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적단 말이죠. 그렇지, 좀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지. 타올이 흥건해질 때까지 왁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. 축축해질 때까지. 그렇지. 그래서 저는 옆면이나 트렁크 쪽에서 해볼게요. 좀 더 많이 분사를 해볼게요. 오케이. 듀라블 코트를 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면 되겠지? 세 번. 트렁크 기준 세 번 한번 뿌려볼게요. 자, 들고 계세요. 네. 아, 향은 아예 안 난다, 그지? 어, 딱히 향이. 와, 딱히 이거. 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이거는 진짜 확실히 어렵겠다. 그냥 막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잔사 놓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. 이게 조명도 적당히 받쳐줘야 되고, 날씨도 적당히 받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? 초보자분들 하기에는 이거 조금 어렵긴 하겠네. 근데 좀 숙달됐다. 나는 잔사 정도는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잔사는 심합니다. 확실히 심해요. 요 근래에 제가 작업했던 거 코팅제들 중에서 가장 심한 느낌은 있어요. 확실히 조금 너무 건조한 날에 오늘 저희가 페칼까지 돌려놔가지고 도장면이 많이 뻑뻑한데 분명 슬립감은 좋은데 가압은 들어가야 되는 느낌은 있어요. 사실 아무나 막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왁스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확실히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뭐 방호성이랑 비딩, 그 다음 슈팅력 다 좋고 슬립감도 좋고 유지기간까지 좋다고는 해요.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성이 누구나 막 사용할 정도는 아니다. 아, 도와주세요. 예? 아, 예, 도와드릴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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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올로 하세요. 네, 제가 뿌릴 테니까 하고, 아. 제가 마무리하고. 도와주세요. 왜, 왜 도와드린다고? 변사 제가 유막 제거를 최근에. 허리야! 뭐야, 물어. 왜? 해줘! 그래요. 저 빠져있지, 진짜. 똑같이 한 번만, 두 번 분사해보자. 두 번. 아, 이게 확실히 발리는 그 피막감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. 위가 좀 남았어. 알아. 와, 와 이거 자연광에서는 찾기 힘들겠어요 진짜. 못 찾겠어 우리도. 이거 할 때 진짜 여러 각도에서 한번 봐야 돼. 아니면 밤에 세차장에 LED 불빛이 많이 켜져 있을 때나 아니면 실내 세차장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연광으로는 조금 찾기 어려워요. 그 정도 잔사거든요 이게. 각도에 따라 이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. 그리고 있다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뭐해? 제가 자주 좀 즐겨보는 뒷다람이라는 디테일링 채널이 있어요. 거기서 보니까 슬립감이 아담스보다 얘가 더 좋다.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, 체감을. 그리고 이 스프레이가
뽑기를 실패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스프레이가 지금 몇 번 쓰니까 지금. 아니 아까 아이언맨 무브 트리거도 그랬어. 아 그랬어? 스프레이도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. 아, 이게 내가 또 이게 보면은 이 홈 와꾸에 맞춰가지고 끼면 들어가요. 이게 딱. 근데 우리니까 알지. 일반인들은 모르지. 그치. 일반 분들이 봤으면은 막 아 트리거 고장 났네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트리거 자체가 좀 말이 많아요. 아 그건 맞아. 좀 안 되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소비자들이 그거 알고서 사는 일은 없으니까. 맞아. 저희는 작업을 전부 다 한번 해보고 두 개 다 광도 영상 한번 촬영해보고 얘도 그렇고 드래블 캡스도 그렇고 한 30분 거의 그냥 물은 바로 뿌려도 된다고는 해요. 아.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더 확 비딩이 이뻐진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내비도 보고 베이에서도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. 아,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두 작업을 저희가 한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촬영까지 다 해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듀라블 코트가 확실히 좀 그 더 쨍해. 등급이 좀 난 좀 다르다를 좀 티내는 것 같기는 해요. 확실히 올인원 코트는 정말 간편하게 세차하시는데 약간 흰색 계열의 차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유색 차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듀라블은 진짜 어두운 색이 무조건 바르십시오. 진짜 그래핀 못지않게 좋습니다요. 확실히 슬립감도 그렇고 더 짙습니다. 두 개를 발라놓으면 사실상 구분이 확 갑니다. 진짜 광도 차이가 이 두 제품 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확 가긴 하더라고요. 피할감 느낌도 확실히 이게 좀 달라가지고 확실히 여기가 좀 더 진하고 저기가 좀 더 날광이다를 보여줘요. 물을 한번 쏴볼게요. 일단은 준비한 거 저희 식용색소를 또 타놔가지고 비딩각이 얼마나 이쁜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. 비딩각이 아주 이쁜 편은 아니네. 다 좀 크기들도 다르기는 하네요. 약간 납작해요. 비딩각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초발수 타이어 정도는 아닙니다. 엄청 땡그랗지는 않아. 여기도 뿌려봅시다. 그게 비슷하다. 비딩은 저 비슷해 보인다. 그러니까. 자 일단 비딩의 크기는 비슷해 보여요. 근데 튕기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. 고압수를 한번 뿌려볼게요. 얘를 일단 통째로 한번 부어보자. 올인원 코트는 지금 이렇게 비딩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듀라블 코트는 자꾸 올방구들이 움직여요. 시팅력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지금.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. 뿌려볼게요. 저쪽부터. 확실히 여기는 요즘 나오는 유리막 관리제 느낌이 딱 난다. 딱 그런 느낌. 여기는 설명 안 드리고 만약에 이 그래핀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. 그래핀 느낌 난다? 볼까? 확실히 튕겨내면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시팅력이 좀 더 좋아 드라블이. 방어성이 좀 더 이쪽이 확실히 좀 더 물을 잘 튕겨내고 자 드라블 코트 쪽이 비딩각이 그래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근데 그만큼 비딩각이 굉장히 이쁘지는 않은데 엄청 초발수 타입으로 나오기는 해요. 맞아. 그리고 튕겨내는 수준은 이 정도면은 굳이 뭐 비딩각이 뭐 110도건 뭐건간에 뭐 이 정도 튕겨내면은 충분히 좋다고 봐요. 올인원도 이 제품 성능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올인원은 확실히 그 다른 유리막 코팅 이제 관리제로 사용을 하면 좀 더 그러니까. 효과가 부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얘가 너무 세서 제가 좀 그래 보이나?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죠. 한번 물을 전체적으로 쫙 뿌리고 옆면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.
확실히 그리고 측면에서 물 떨어지는 걸 봐도 저기는 약간 뭉쳐서 떨어지거든. 여기는 그냥 올챙이가 또르륵 또르륵 아글바글 그냥 막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확실히 드래블코트 쪽이 뭐 좀 더 성능은 좋은 것 같고 좀 더 우수하긴 하다 진짜. 드래블코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레이어링을 3회 정도 권장을 하더라고요. 같은 제품으로 3번 정도 하면은 진짜 극강의 슈팅과 발수와 방어성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만할 것 같아요. 보면은 작업은 좀 힘든데 이 퍼포먼스 보고서 좀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작업은 고됐지만 이 결과가 좀 괜찮아. 만족스러워 아주. 국산에서 이런 아이템 나왔다는 게 일단 박수 받을 일인 것 같아요. 정말 그 혼을 담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한다. 확실히 오토그루밍 케미컬이 뭐 리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정말 이 전체적인 케미컬의 밸런스는 정말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다 착합니다. 그게 싹 비싼 게 다 만 원대 거의 없죠. 대부분이 만 원대에 형성돼 있어요. 그래서 오토그루밍 자체에서 홍보를 안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지는 않거든요. 디테일러 분들만 많이 사용해 봤지. 일반인들이 써봐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. 특히 뭐 이 드래블 코트는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 케미컬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제조된 케미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케미컬 시장이 우리나라의 케미컬 기술이 더 많이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디테일러들에게 좀 뭐랄까 즐거움을 선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저희 새알람은 국내에 있는 디테일링 브랜드를 응원합니다. 듀라블 코트랑 오리돈 코트 깔끔하게 코팅이 된 장면은 어떤 광도를 이쁘게 보여주는지 영상도 담아놨으니까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새알람 빠잉. 태평 이렇게 하더라고. 한 해봤어. 안녕. 빠잉. So sorry that we ride tonight. I might go and catch a vibe one time. Ooh, I saw those flashing lights. Need room, then we going out of space. The moon. I so sorry that we ride tonight. I might go and catch a vibe one time. Ooh, I saw those flashing lights. Need room, then we going out of space. Solo shotted, we riding out. We caught a spark and we vibing out. Last time the stars ain't aligned. I told her this time let's try it out. I said, her girl, what you crying about? We in the coupe and we hiding out. There's plenty people that wish I'm dead. This one's for them, bro, I'm wilding out. I took too much shit. Stepped up, dog, and I flipped that bird. Cause I'm ill, man, I knew that shit. Now I got too much drip.